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보면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지금 저기 좌측이 신세계 백화점과 그 옆에 동대구역도 보이시죠? 동대구역이고,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파미에타운인데, 신세계 백화점과의 파미에타운 앞에 연결시켜주는 요 다리 다 대구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여기 신세계 백화점 임대 수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건물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건물과 이제 옆에 건물도 나와 있는데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뭐 가구 구성이라든지 비슷한데 보시면 땅이 좀 차이 납니다. 건물 전면만 봐도 옆집과 이 집 건물 전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건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건물 구성은 거의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있는 그런 구조이고, 주인 세대에서 보는 뭐 전망도 확 트여 있습니다. 뭐 막히고 가리고 그런 거 없이 확 트여져 있는 주인 세대 전망이고, 우선 주차장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 한번 제가 보툴로 보면서 내용까지 오늘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건물 지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22년이니까 거기는 한 18년도 준공된 건물이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보면 구축 건물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건물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천장에도 이제 목작업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도 해주셨네요. 자, 1층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여기 세 가구 들어가 있고, 대지 평수랑 그런 구조랑 비교해도 이렇게 복도가 참 넓어요. 어떤 곳은 막 문이 다다닥 붙어 있어서 입문 열면 저문 부딪히고 그런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문도 다 떨어져 있고 아주 뭐 전체적으로 젊은 세입자분들이 또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마감까지 다 해도 그런 구조입니다. 2층, 3층, 4층까지 구조는 동일하고, 제일 위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는 총 5개층으로 작동을 하고, 지금 4층 빼고 6층 이렇게 제가 눌러놨습니다. 참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편하네요. 이쪽이 보통 5층으로 많이 짓는데 주인 세대가 5층에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기 참 힘든데, 이 집은 그 중에 가장 장점이 많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 현재 공실로 비워뒀기 때문에 주인세대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리고 보시면 주인세대 주변에 아무 세대도 없습니다. 주인세대 독채로 사용을 하시고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좌측에 키 큰 장도 신발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하나 짜두셨고, 삼연동 중문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뭐 이어져 있지만, 거실은 거실답게, 주방은 주방답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 외부에서 보여드린 거실 창인데, 거실 창에서 보시면 여기 기차 철길도 쫙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미에타운과 신세계 백화점 연결해주는 다리에 사람들이 쇼핑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망은 이쪽은 뭐 가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망도 확 트여 있고, 그리고 거실 천장도 우물 천장으로 이렇게 창을 들어놨네요. 거실이 이렇게 천장이 높으면 환기도 잘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디귿자 형식 식탁이죠. 여기에 바테이블 형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쪽으로 식탁을 하나 놓으실 그런 공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세탁실 겸 이제 베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보일러실도 세탁실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으로 한번 볼 텐데, 이쪽 방이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도 이제 깔끔하게 뭐 도배라든지 현 상태도 깔끔하네요. 뭐 누수라든지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실 이렇게 구조인데,
이 건물의 대지가 조금 작아요. 작기 때문에 방 3칸을까지 구조를 빼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면 엘리베이터실도 있기 때문에 방 2칸으로 아싸리 구조를 잘 빼자 싶어서 이렇게 방 2칸 안방 사이즈도 큼직하고 거실도 거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잘 빼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도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공용 화장실보다는 안방 욕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젠다에도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해두셨네요. 이렇게 주인 세대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건물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옥상 계단 탑도 요즘 뭐 보면 추운 겨울날 타일이 깨진 집도 많긴 한데 옥상 계단 탑에도 타일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양호합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고요. 여기가 거실 천장입니다. 제가 거실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곳이 요 바로 밑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아무래도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잘 나가고 뭐 수익 목적이라면 오히려 이런 지목을 가진 중심 상업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 훨 낫죠. 가구수도 좀 더 넣을 수 있고 건축 행위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인기가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9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132제곱미터, 건물 354제곱미터, 대지 9평수로 환산하면 40평이고요. 건평은 107평, 건축년도 2018년 6월에 준공이 났고요.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12억, 대출은 5억 있고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시에 3억 3,6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월수익은 304만원, 이자 제외하고 150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수익률도 한 5%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현재 이 위치는 뭐 대구 사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도 잘 아는 위치이고 그리고 동대구 여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방 사시는 분들도 건물 관리하시기가 참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이쪽 동네가 임대료가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그런 위치이고요.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런 수익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멸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 수요가 이쪽으로 더 몰리는 현상도 있고요. 몰리기 때문에 주변의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건물이 또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도 많아요. 세입자분들은 편한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세놓아 먹고 수익 내기 위해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임대 수요가 차고 넘쳐나는 여기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이 깨질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